자, 미키 트립 네 번째 게스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안 기다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이 기다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네 번째 게스트 단양 띠리띠리입니다. 야, 아, 안녕하십니까. 단티야, 똥띠야. 까불었어 진짜.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아, 왜 내가 그 네 번째 게스트로 모셨냐면 야구도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인데 4번 타자가 가장 센 타자잖아요. 어우, 또 기분이 안 나쁘네. 아, 난 죽을 4자 이래갖고 또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 게 있네. 제가 가지고 있는 타자 중에 또 가장 강력한 캐릭터. 야. 네. 솔직히 캠핑카 토크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 했어요? 왜 나는 안 모시나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뭘 날 모셔. 모실 정도의 사람이나 돼, 내가. 맨날 뭐 똥띠야 놀리기나 하고 그러는데. 형, 유튜브 찍는데 놀리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죠. 나는 부러운 건 없고. 예. 그냥 이렇게 저 놀러 가자 그랬을 때. 예. 계속 가고는 싶었지, 마음은. 아, 나는 토크쇼 부르면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에이, 그런 얘기는 뭐 생각은 조금은 했었는데. 예. 뭐 그렇게 뭐 머리가 좋아서 담아도 그러지 못해.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말로 해야지. 아니, 이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뭐 개그맨이기 때문에 약간 뭐 가정사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그로도 끌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띠리띠리 형은 또 주변 사람 눈을 또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우리는 눈이 아주 그냥 몇 번씩 돌아가지. 네. 또 이거 얘기하지 마라, 저거 얘기하지 마라, 또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걱정입니다. 말을 어떻게 잘할지, 내가 얼마나 토크가 잘하는지. 말은 잘하잖아 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 한 개씩 한 개씩 풀어나갈게요. 맨날 뭐 단양 띠리띠리, 뭐 단띠, 단양 똥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름은 뭐예요? 똥띠는 네가 얘기한 거고. 누가 나한테 똥띠라래. 똥띠라 그래가지고 야, 손님들이 와서 나한테 똥똥똥똥거리. 아니, 뭐 하지 말라고. 화를 내지 말고. 아씨, 목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편안한 토크쇼라고요. 왜 화를 내요, 형님? 원래 이름이 뭐냐고? 예. 아, 원래 이름은? 예. 전주이시 효령대공파 28대손. 예. 이창진입니다. 28대손. 예. 28대손. 28대손이군요. 무슨 창에 무슨 진이에요? 창성할 창에 참진. 그게 무슨 뜻이죠? 창성할 창. 예. 참성할이. 창성할. 뭐를 창설한다. 그냥 좋은 말이야, 다. 참진.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합치면? 네. 창성할 창. 뭐, 제대로 뭐를. 창대하리, 참한 사람. 뭐, 오케이? 뭐, 그렇겠지. 아니, 그냥 대충 해서 가라래. 자, 그 다음에,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랑 한두 살 차이 나는 사람도 있고, 60대로 또 보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60대로 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화를 내지 말고요, 형님. 네가 화를 나게 해잖아, 지금. 아니, 댓글에는 60대. 그런 댓글이 있어. 난 댓글 안 봐, 잘. 아니, 60대가 있다고? 60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분은 60대를 맞아야 되겠구만. 자, 그러면 정확한 나이는? 60은 그건 아니지. 지금, 만, 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딱 바꿔주신 나이로는 45이지. 45. 아, 6인가? 몇 년생이에요? 77년생. 뱀띠. 원래 47. 예, 단양 출신이죠, 본토. 아니야. 그러면요? 나는 원래 경상북도 상주. 아, 상주. 예, 출신이에요? 예, 경상북도 상주 출신이에요. 근데 학교 들어갈 때. 예. 이제 이쪽으로 왔지. 아. 아버님이 이쪽으로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럼 뭐 초등학생 때부터 단양에? 그렇지. 그럼 뭐 단양 사람이야? 아니, 단양 사람이지. 근데 예. 이제 본적이. 예. 경상북도 상주. 그리고 또 말투가 안녕하세요, 저 단양 띠리띠리인데요, 여기가요 이래가지고 뭐 북한 세터민이냐. 아, 이 동네 자체가. 네. 단양이. 네. 경계선 충청북도인데. 네. 하루 제한 안 오면은 여기 풍기 경상북도. 네. 또 이제 또 제한 안 오면 뭐 영월 강원도. 그러니까 거기가 말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혼합이 된 거야. 아. 혼합이 돼서 단양 말이. 네. 북한 사투리처럼 미국 사투리처럼 이렇게 그 말이 만들어진 거지. 여기 원래 여기 말이 아니야. 내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러시아로 치면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느낌이네요. 거기가 어디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 사이 딱. 그렇지. 경계선. 그렇지. 거기도 아마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사투리 무지하게 쓸 거야, 거기도.
중국 말도 러시아 말인데 좀 들어가고 북한 말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결혼하셨냐? 왜냐면 이제 뭐 우리 둘이 막 늦게까지 유튜브를 찍고 하니까 총각인지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솔직히 또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니까 불편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돌아온 싱글. 아 돌싱. 거기까지. 아 돌아온 싱글.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아 돌싱 뭐 요즘에 이혼율이 반 이상이 되는데 결혼은 몇 살 때 하셨어요? 아주 일찍. 그러니까 그게 몇 살 때? 거기까지. 아주 일찍. 말도 안 되게 일찍. 오케이. 그러면 이혼은 언제 하셨어요? 아참. 아니 싱글이 돌아온 싱글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 몇 년 전에. 아 몇 년? 거기까지. 어. 전어 할 때 그 전어 구우면 그 냄새가 이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제가 그 멘트 7시점 그 언저리 왔다 갔다에 이제 해서 제가 우리 둘만 아는 농담을 그때 좀 많이 했었죠. 그래 이 얘기는 얼른 제가 했다 그랬잖아. 네. 그럼 넘겨. 그냥 알겠어. 넘기고 이제 오케이. 지금 현재는 여자친구가 있다 없다. 없으면 없다 얘기하면 되죠. 왜요? 없다. 아 없다. 아 아직은 또 싱글로 지내고 계시고. 아니 있다 없어진 거지. 아 시스타에 있다 없으니까 있다가 또 헤어졌다가. 사람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기찬의 노래도 있잖아요. 또 한 번의 사랑은 가고.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우차사 띠리띠리가 이제 방송을 안 하고 내려와가지고 횟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많아. 엄청 많아. 저번에 네. 구독자분이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남자, 네. 남자분이랑 네. 내기를 한 거야. 1,000만 원 내기를 했대. 부부인데 네. 내가 맞다 아니다. 여자는 네. 내가 맞다. 네. 개그맨이 남자는 아니다. 네. 저 1,000만 원이래요. 진짜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아닌데요.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저기 구독자분들이 오셔갖고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해도 거짓말인지 알고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 일반인이고 했지 닮은 사람이에요. 닮은 사람. 그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근데 얘기를 해줘도 안 되니까 네. 제가 이제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지. 그냥 아 예 이러고 맙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은 진실보다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구나를 또 한번 느꼈어요. 진짜로. 이거를 내가 그 유튜브에만 최소 20번 이상은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 그걸 또 안 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본 사람들은 뭐 다 알겠지. 근데 건너뛰고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렇지. 유튜브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또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예. 우리 둘이 왜 유튜브를 처음에 같이 하게 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형이랑 나랑 뭐 유튜브를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형 지금의 어머니 소고기집 가게 거기가 이제 옛날에 우미간이었었는데 고기 소고기집을 홍보해달라 그래서 홍보하러 찍어주러 이제 왔다가 형이 가만히 있었죠 처음에는. 근데 왜 우리 집은 안 찍어주냐. 난 몰랐다. 뭐 시골 사람들은 아 내가 그런 걸 왜 찍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좀 찍고 싶었잖아. 나는 그때 유튜버를 안 봤었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나는 쟤네들이 뭘 방송에 올리는 것도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네, 근데 결론은 이제 홍보해주러 왔다가 그렇지. 형 옆가게에서 나도 찍어달라 해서 오케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재밌어 했었고 그렇지. 형도 네. 놀리니까 짜증은 나는데 또 유명해지고 영상을 보니까 또 너무 재밌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온 거잖아요. 처음에 그냥 조금 신기해서 더 했지. 네. 거기 내가 나오니까 네. 재밌더라고. 솔직히 사람들이 꽤 많이 알아보는 스타일이잖아요 형님. 지금 그렇지. 어디 가는 데마다 그래도 서너 명씩은 알아보고. 예,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를 얻고 싶어서 뭐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뭐 모임에 회장도 하려고 그러고 인지도를 얻고 싶어서. 아, 이 인지도를 한번 좀 얻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니 뭐 나쁘진 않지. 좋지 솔직히. 지나가다가 뭐 과일 사다 주는 사람도 있고 놀러 가면 네. 그리고 가게에도 뭐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더라 이게 괴벨스인가 뭐 히틀러인가 아무튼 뭐 이런 계열의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고 한 말이 있어요. 그건 말이 그건 이상하고. 아니 똥 싸는데 누가 박수를 쳐. 더럽지 냄새나고. 아니 형 똥 누러 가는 얘기 아니 네 지금 또 이거 만들어낸 얘기야. 야 그런
야 명언이 똥 싸는데 박수 치다는 게 어딨냐고. 내가 아무리 밥을 해도 그거는 내가 다 알겠다. 이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냐? 개벨스 같은 소리 하고 야 똥 싸는데 누가 박수를 쳐? 그런 말이 있다고요. 아 아니 100만 원 내게 할래요? 수고. 아니 자 100만 원 내게 할래요? 해. 100만 원? 해. 바로 계좌로 붙여주는 것까지 다 찍어야 돼요. 사람이 유명해지면 똥 싸도 박수를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형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야, 똥 싸는데 누가 박수를 치냐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있어, 진짜. 너 지금 아니야. 야, 더럽게 자꾸 똥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 아, 그 얘기가 있다고요, 형님. 그니까, 단양 똥띠아 해도 막,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 말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인지도를 얻었어. 장점은, 뭐, 어딜 가는 서비스도 많이 주고, 알아봐주고, 어딜 딱 가도 인사가 잘 돼요. 어? 유튜버? 어? 누구랑 좀 빨리 친해질 수 있고. 그런 게 엄청난 좋은 거죠. 그런 게 있긴. 네. 뭐 가게 매출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늘었어요. 어째요? 도움이 그래도 되지 많이. 와. 그리고 형은 횟집이니까 단가가 세잖아요. 형은 한 번 먹으면 최소 거기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원가도 비싸.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남가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뭐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아.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어요? 단점? 뭐 내가 그렇게 유명한가? 아니 그래도 뭐 조금 이제 유명세가 생기면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크게 나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진짜. 그다음에 어릴 적 꿈은 원래 횟집 사장이었어요? 아니지. 그러면요? 건달이었지. 아... 김두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야인시대라든지 장군의 아들 이게 너무 히트 쳐가지고. 김두한을 내가 영화를 네. 장군의 아들 엄청 많이 봤거든. 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옛날에 얘기했잖아. 야 나 어렸을 때 꿈은 건달이었어. 그게 너무 그냥 그 어린 마음에 영상에 미화된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거죠. 딱 나가가지고 나 종로의 김두한이야. 넌 누구야? 단티야! 아이씨 운동을 이제 하다 그만뒀어. 자 운동은 어떤 운동을 했었죠? 정구를 이제 전문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왔지. 그럼 씨름도 좀 했었다 그랬고. 씨름은 잠깐 했지. 초등학교 때 내 그 씨름 뭐 제대로 배웠으면 뭐 그렇게 지겠어. 그러니까 형 지고 나서 이런 말을. 아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좀 싸움을 좀 잘한 스타일이었어요? 지지 않았다니까. 아 단 한 번도 무패예요? 접은 적이 없지. 시골에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니? 아니 그래서 2등이었어요? 3등이었어요? 아 1등 했지 그거. 싸움은 1등 했어요? 어 주특기는 뭐였어요? 주특기? 네. 마구잡이. 그러다가 어떻게 회를 뜨게 됐어요? 친척분들이 서울에서 네. 횟집이나 이제 뭐 일식당 이런 쪽에 많이 계셨어. 네. 근데 다 잘 되셨단 말이야. 네. 그걸 배우러 올라온 거지. 요리에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단양 회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경지장 오면은 이 십자가에 딱 중간에 있는 데라서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아주 보기 좋은 곳이죠. 그 아버님 건물인 거예요 시장이? 옛날부터 이제 아버님이 네. 그 우리 어렸을 때 다 사놓으신 거. 그럼 부모 덕을 좀 많이 보셨네. 많이 보지 지금도. 나 지금도 많이 보지. 부모님께서 뭐 농사도 많이 줘주시고. 부모님 없으면 나는 없지. 시골에 신의 아들. 아니 그렇죠. 이게 이제 나처럼 생짜로 올라와가지고 막 월세 생활비 밀어넣으면서 진짜 밑바닥부터 하는 거랑 딱 장사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저런 목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는 네. 그렇게 편하게는 안 했어. 나도 열심히 해갖고 다 했고 나는 나이 먹고도 좀 편하게 장사도 하고 네. 좋은 자리에서 도움을 엄청나게 받고 있지. 진짜 항상 감사드리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댓글에 형 지인인 것 같아요. 형보다 동생인 것 같은데 정관수술 썰 말고도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이 있다. 치약 사건은 뭐예요? 치약? 네. 아 삼척에? 네. 그걸 여기서 또 얘기를 해줘? 네. 이게 이제 내가 그 놀러 갔었지.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온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